자, 이 사주 노회찬 의원 사주인데요. 사실은 제가 개미씨로 카페 회원님께서 개미씨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개미씨로 통변을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또 다른 분이 지금 유튜브에 경진씨가 맞다 해가지고 경진씨로 해서 좀 통변을 다시 해달라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진씨를 가지고 다시 통변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경진씨하고 개미씨하고의 차이는 개미씨 사주가 훨씬 더 좋은 사주에 들어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주 원국에서 직접 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이 편간이 너무 강해요. 편간 병호가 두개나 투간대 올라왔고 오하 자기 제왕지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간이 강합니다. 자, 어쨌든 경진씨를 본다면 그럼 격이 뭐냐? 격이 여지없는 이 사주는 걸록격에 들어갑니다. 경금이 신을 자기 걸록운에 태어나가지고 여지없는 걸록격인데 투간된 게 신중 무토로 투간되지 않았고 임수도 투간되지 않았고 경금은 투간이 됐기는 했지만 비경금적이기 때문에 격을 못 잡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토로도 격을 잡을 수도 있고 억지로 잡는다면 여기서 개수로도 잡을 수 있고 신금으로도 격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비경금적이기 때문에 이건 격이 안 돼요. 그래서 투간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월지 자체로 걸록격에 들어갑니다. 걸록격은 걸록격이 성격이 되려면 반드시 용신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1차 용신, 2차 용신. 자, 첫째는 정관을 써요. 자, 두 번째는 재성을 씁니다. 자, 세 번째는 식신상관, 식상을 씁니다. 자, 네 번째는 인성을 씁니다. 여기 1차 용신이에요. 걸록격, 양인격, 월지급제격은 워낙 재성을 깨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용신 하나 가지고는 완전 성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만 있을 때는 준 성격, 둘 다 갖춰졌을 때는 성격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정관이 있고 정관이 있을 때는 뭘 용신하느냐? 재성을 용신합니다. 자, 이때는 인성이 없을 것. 두 번째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이때는 재성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을 용신합니다. 이때는 식상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 인성이, 여기 재성이 있을 때는 여기도 식상이 없어야 합니다. 정관을 연신할 때는 식상이 있어서 정관을 깨버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성이 있을 때는 식상이 있어도 인성이 식상을 눌러놓기 때문에 정관이 보고되는 측면에서는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식상. 이때는 정관이 없을 것이. 정관하고 식상은 같이 있으면 안 돼. 서로 깨어버리기 때문에. 네. 자, 식상. 자, 식상만 강해도 성격됩니다. 이때는 용신이 한 개. 두 번째는 식상 플러스 재성. 자, 이때는 정관이 없어야 되겠지, 정관이. 자, 또 하나는 간사 권장일 경우는 식상을 씁니다. 그 다음에
중살, 평갈 두 개, 이사주처럼 중살 경우도 평갈을 쓴다. 자, 인설을 쓸 때는, 인사용신할 때는, 그 다음에 정관을 용신하고, 그 다음에 재승도 용신합니다. 이때는 재와 인이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야 한다. 재인불에. 그 다음에 상관도 용신합니다. 상관배인의 경우로. 자, 이 경우로 봅니다. 자, 여기서 근로끼리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편관을 쓸 때가 있어요. 편관을. 자, 편관을 쓸 때, 편관을 쓸 때는 이때는 인성이 있어. 인성이 있어서 이때는 사진상식으로 사진상생의 경우에는 근로격 원칙업적인 원칙적으로 평가는 못 쓰는데 평가를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인성이 있어가지고 사진상생할 때 외에는 못 씁니다. 그러나 양인격은 다 써요. 양인격은 정관이 있는 것보다 평가를 있는 사주가 훨씬 더 좋은 사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주는 이 평간을 쓸 때, 평간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느냐, 를 봐야 한다. 자, 그러면 이때는 평간이 있고 인성이잖아요. 이때 성격. 이때 좋습니다. 자, 이게 성격. 자, 경자되는 신축 때문에 신금이 왔을 때, 이때는 성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평간이 일간을 공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내가 얼마를 그걸 대신 좀 같이 얼마가 두고 있다. 이런 견제에서 보면 나쁜 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 좋은 음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때는 나쁜 음은 아니에요. 삼각형. 자, 임명대운에 임수가 들어와서 완전히 병화를 알려줍니다. 재살. 이때는 재살. 자, 식신이 뜨면서 이때는 경기 식신격으로 바뀌어요. 식신격. 여기 식신격으로 바뀝니다. 식신격으로 바뀌어서 이제 재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의 명점은 편관이 두 개라는 점이에요. 편관이 두 개라는 점. 편관이 하나만이면 좀 나은데, 편관이 두 개라는 점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도 성격됐거든요. 자, 64살 개미년에 넘어가도 이때 성격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전체적인 운로의 흐름에서 볼 때는 이때는 그냥 보통으로 가고 이때는 성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수, 자수 이런 운은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화의 뿌리를 쳐준단 말이에요. 예? 뿌리를 쳐주기 때문에 이때는 다 좋은 운으로 들어가요. 다 좋은 운으로.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금년에 왜 제가 볼 때는 노회찬 운은 사실 경신년부터 본인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경신년에 편안이 들어왔어요. 정년에 정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편안을 쓰고 있을 때 정관이 들어오는 것은 관사본작으로 보지 않고 운에서 올 때는 간사본적으로 보질 않고 편간이 강해진 걸로 본단 말이에요. 편간이 강해진 걸로 본다. 그래서 이때도 힘들다고 느꼈고 이때도 힘들다고 느꼈어. 그럼 무술년은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무술년에는 자, 무토가 들어오면서 임수하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무토가 들어와서 임수하고 다투죠. 임수하고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편관이 무토를 생을 잘 못해요. 즉 말하면 충극을 하고 있거나 합을 할 경우는 옆에서 편관의 역할 속에서 편관의 힘을 빼서 무토한테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편관이 일간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호술, 이호술 삼합을 이루면서 평강이 대단히 강해집니다. 제가 개미 시기를 가지고 통변하면서 제가 사람이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첫째는 평강이 강해질 때 이때 병이 걸리거나 죽습니다. 두 번째는 형살이 작용할 때. 자, 세 번째는 근력이 깨질 때. 자, 네 번째는 천혈기운이 깨질 때. 자, 그 다음에 일간이 신약해질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극신약. 여러가지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금요일이 어떤 운이냐면은 첫째는 평강이 강해지는 운이 들어왔고요. 형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근력이 깨졌어요. 이노술 이게 근력인데 이노술 삼합을 지으면서 지지에서 근력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경금이 자기의 기반 극신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이때 극신약이 깨지는 경우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참 비교하기 어려운 해였지 않았을까 보는데 내년에 개명으로 넘어가면 개수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는 좀 견딜 수 있는 부분도 참 있었을 텐데 금년을 못 넘기고 그냥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하여튼 뭐 경진시로 봐도 금년은 좋지 않은 해고 개미시로 봐도 금년은 어찌됐든 좋지 않은 해로 판단되어져서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봅니다. 뭐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이 또 제 동영상 밑에다가 좀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을 올리신 분도 있어요. 있는데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저는 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명복을 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